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오랜만에 저녁 방송하죠. 제가 뭐 김어준 총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제일 먼저 이상했냐면 라임 사태 여러분들 뭐 터졌을 때 갑자기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터지고. 갑자기 라임 사태도 지난 7월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 라임 펀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기네들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요. 아마 그 뉴스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라임 펀드 사태를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라임 펀드 사태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동아일보 채널A와 검찰이 짜고 했던 유시민 장관 끌어들이는 사건이었어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라임 사태, 거기 이철 전 대표, 그 다음에 그 라임 펀드에 관해서 들여다본다 그러더니 채널A와 검찰이 라임과 유시민을 엮었던 거예요. 그쵸? 뭔가 이상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이랑 임세은 교수 나왔을 때 이거 이상하다 방송했던 거 낮에도 했고 밤에도 했었어요. 제가 왜 검찰이 이 시기에 라임 사태를 신라젠 왜 갑자기 라임 사태를 여기서 들여다보려고 하냐 좀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죠.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또 뭐냐면 중앙일보에서 느닷없이 보이스피싱을 터트려요. 제가 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중에서는 죽여야 될게 제가 볼 때는 개국본이었어요.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미 경찰과 금감원에 다 신고가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채널A 동아는 유시민을 담당을 했었고, 이 중앙에서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 다 공개가 돼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중앙에서 이걸 터뜨리더라고요. 그쵸?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희가 뭐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숨기고 있던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찰에 신고가 돼 있고 금감원까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개국본을 건드리더라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단체가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쵸? 드드 드드 사법시험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사준모라는 단체가 개국본을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쵸? 언론 보도를 보고 개국본을 바로 고발 조치를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갖고 개국본에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촛불집회 때 시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개국본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조주빈인가? 걔가 나올 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왜저 어린 놈이 포토라인에 서서 손석희를 얘기하고, 윤장현이를 얘기하고, 김웅 기자를 얘기하냐? 저거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시민사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민 조직에서 가장 센 조직은 개국본이죠. 그다음에 어떤 공작을 하거나 작업을 할때 유시민이 굉장히 민주진영에 지금 어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네들이 무슨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는 유시민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N번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유시민을 먼저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시민이 어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논평 자체를 못해요. 유시민에게 치명타를 가하면 그 어떤 민주진영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받아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조국 장관님, 그리고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시민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김어준 총수와 전면에 나서서 싸우고 저는 필드에서 싸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검찰의 목표는 필드에서 싸웠던 개국본.
아침에 싸웠던 저는 김어준 총수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 총수도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지금 검찰과 조중동이 가장 미운 거는 누구냐? 개국 단체로 치면 개국본, 스피커로 치면 김어준, 유시민이 제일 미운 거예요. 제일 미워요. 노리고 있어요. 지난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100만 기사를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촛불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진보가 입 닥치고 두 손 들고 문재인은 사과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을 비토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전면에 나서더니 수백만의 민중의 촛불이 일어나고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밀어붙였고 오히려 검찰과 언론이 저질렀던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가 역풍을 맞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로 인해서 검찰이 얻은 건 하나도 없죠.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이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얻은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거꾸라질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바라던 검찰과 언론이 오히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더 세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서 4 플러스 1이라는 역사적인 입법을 통과시켰어요. 벼르고 있던 거죠. 벼르고 있던 거죠. 필드는 죽여놔야 된다. 왜? 개국본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개국본 여러분들 하나 부탁드릴게요. 개국본 게시판을 활성화시키세요. 개국본에서 의견 나누고 추천 눌러주고 개국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지 앞으로 공격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어요. 딴지 게시판도 우리 편이죠. 클리앙도 우리 편이죠. 몇 개 안 남았어요. 똥파리들이 장악을 해갖고 오늘 오유 같은 데도 많이 넘어갔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국본 게시판에 글도 쓰고 응원도 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세요. 거기는 정말로 갈라치기 글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지금 장악되고 있는 게시판들을 보시면 또 다른 게시판이 필요해요. 개국본 가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국민운동 뭐 붙이시면 다음 카페에 그 게시판에 하루에 만 명 이상이 들락날락해요. 게시판 좀 잘 꾸며봐요. 넘 허루 그 게시장님 들었죠? 게시판 좀 잘 꾸미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유시민 장관을 치기 위해서 검찰과 채널A 기자가 짠 게 아니다. 저도 중앙일보 기자한테 협박을 당했어요. 언젠가 터뜨릴 거예요. 세상 살다가 기자가 저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큰 게 터질 겁니다.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로.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저한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더 큰 게 터질 겁니다.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지금.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왜 심각하게 보냐면요. 이 버닝썬이 왜 나오냐. 여러분들 버닝썬과 N번방은요.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버닝썬은 이미 그 바닥에서는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었고 묵은 사건이었어요. 그쵸? 근데 버닝썬 사건을 딱 터뜨릴 때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경찰을 엮더라고요. 버닝썬 사건이 터져서 주요 혐의자들 연예인 몇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오히려 뇌물받은 경찰로 타겟이 가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버닝썬 사건이 터졌는데 경찰과 비리가 연루돼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경찰이 오히려 윤총경인가 그 사건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윤천경이 청와대와 연루가 있다.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이에요. N번방 사건이 왜 위험하냐면, 제가 오늘 낮에 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텔레그램 하시죠? 카톡 하시죠? 나도 모르게 오늘 밤 새벽 2시에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 놓으면요,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 초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봐요. 새벽 2시에 누군가가 나를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놨어요. 카톡방에 초대를 해놨어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몰라요. 텔레그램이라는 SNS 톡방이 있고 카톡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작위로 초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기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그 방에 가입이, 왜? 국회의원 전화번호는 노출돼 있어요.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는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뜨고 누구누구 의원 자기가 입력하면 그 사람이 자기 텔레그램 방에 떠요. 그 사람 그냥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 초대된 사람들 누구누구 있나 쫙 살펴서, 아, N번방 멤버 리스트 확보.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영상을 하나 제보 받았어요.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선배 기자님이 김웅 검사가요. 여러분들, 이게 소름 돋는 건데, 김웅 검사가 이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들어갔는데, 버닝썬 N번방, 왜 사건이 사라지는 건지, 국회에 진출하면 다시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정론관에서. 진짜로, 대놓고 왜 그게 사라지냐, 그러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거를 잠깐, 이게, 급하게 찍어서 화질이 안 좋은데, 김웅이라는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송파갑의 후보가 버닝썬과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셔야 되겠고, 소리를 키워 드릴게요. 제가 찾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성착취는 속임수와 위협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교묘함과 간교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김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나 양비론을 단호히 대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이 함께 대신 싸우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저희 선배님이 질문을 해요. 저기 김웅 후보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 후보님께서 방금 버닝썬 사태를 갖다가 언급을 하셨잖아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뭐 국정조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에 명운을 걸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들은 사실상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사실 결국은 모든 사건이 뭐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됐던 사람들의 모든 기록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게다 사라진 상태에서 검찰이 송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기웅 청장의 범죄를 찾아내서 조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김상규 씨가 문제제기했던 그 많은 부분들은 사실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도 영원히 미제로 남겨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 부분을 반드시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금방 뭐라 그래요? 저희가 나서서 그랬죠. 쟤는 아직도 검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나서서 파헤친다. 이게 뭐냐면요, 저 버닝썬 사건과 N번방을 엮어요.
이게 희한한 게 버닝썬 사건과 N번방을 지금 엮는 말을 그 당시에 뭐 경찰에 명언을 걸고 수사를 한다는데 윤총경을 지가 찾아냈다는 얘기를 해요. 자꾸 버닝썬 N번방을 계속 엮고 있어요. 저는 김 총수도 지금 타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어준 총수도 쟤들이 없애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냥 선거 치르지 않아요.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판까지 이 여자 있죠, 이 여자. 이 가운데 있던 이 국민의당 안철수랑 같이 뭐 했냐면 문준용 씨, 그 당시에 문준용 씨 그 허위 위조라고 했던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그 여자예요. 안철수 옆에서 문준용 그 뭐 위조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쟤네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되겠냐.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민주당이 지금 제 생각은 N번방 사건 특검 조사를 요구를 하고 나서야 돼요. 선거가 끝나고 N번방 특검 가자. 선빵 날려야 돼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치고 나가서 4.15 총선 이후에 N번방 사건은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특검을 요구합니다. 선빵 날려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저것들은 어떤 공작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특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날려야 돼요, 지금은. 조선이 지금 N번방 사건을 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조선은 N번방, 중앙은 개국본을 맡았고, 채널 A와 검사들은 유시민, 김어준을 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시민, 김어준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를 잡으려고 그러고,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했던 개국본은 중앙이 맡고, 조중동이 필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엄청난 공작이 들어왔고 검찰도 말은 안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났잖아요.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마지막이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검찰들은요. 어느 정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하면요.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옷을 벗어요. 옷 안 벗잖아. 정상적인 검사들이었으면 윤석열과 그의 쫄개들이 정상적이었으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 안 나가. 끝까지 치는 거야 지금. 왜? 숨길 게 많으니까. 왜 안 나가겠어? 정보를 자기네가 잡고 있으니까. 그쵸? 자기네들이 정보를 쥐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옷 벗고 나가는 게 맞죠. 쟤네들은 캐비넷에 자기네들이 왜 N번방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은 캐비넷에 묵혀놨던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정권 힘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사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검찰이 윤석열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가 그래요. 그렇죠? 내년 올해 7월 되면 윤석열이가 1년 되고 맞죠? 올해 7월 되면 1년 되고 내년 7월 되면 2년이 된다고요. 저는 이 사건을 캐비넷에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윤석열 집권 하반기에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막판에 대통령 임기가 1년 안 남았을 때 터뜨리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히 검찰이 아껴놨다가
내년 윤 총장 임기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 하반기에 터치려고 했던 사건인데 워낙 총선이 위기에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어서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그 선거의 변수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니까 단 한 번에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은 N번방과 버닝썬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원래 검찰이 막판까지 새로운 국회가 나오면 그때 딜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먼저 김웅이라는 애가 치고 나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하여튼 총선용이다. 긴장해야 된다. 급한 거죠. 총선을 한 방에 뒤집을 옛날에 돈 주고 총 쏴달라는 새끼들인데 안 그래요? 돈 주고 북한에게 총 쏴달라고 하는 새끼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조중동도 발악을 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채널A나 조중동은 걔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언론개혁이에요. 즉 종편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는 총선에 달려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왜 갑자기 조중동은 발광을 할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종편의 재승인이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잘 맞는 거죠. 검찰개혁과 종편의 재승인이 딱 맞물려 먹으니까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놔야 되는. 조중동이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 종편 재심사 날라가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혁되고 미디어법 재개정하고 저는 종편이 저렇게 바라고.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저는 손석희 사장도 뭔가 꼬투리를 잡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 25살짜리한테 돈을 붙이고 질질 끌려다니고 뒤에 삼성 있다는 말을 믿고 저는 그거는 손석희가 아니에요. 단지 가족들 협박에서 돈을 붙이 저는 뭔가 손석희도 잡혔다. 손석희가 잡히고 김웅 이런 엮여있다 지금 다. 제가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석희 사장도 지금 진실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개혁이 왜 시급한지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들 조심하고 지금 D-Day가 4월 13일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저것들이 뭔가 총선 전에 4월 13일 D-Day에 터트리면 이틀 안에 회복이 안 돼요. 4월 13일 월요일 날 이걸 터뜨려 버리면 수요일이 선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 사건을 뭔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나라 그러면 언제 터뜨릴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나라면 언제 터뜨릴까? 주말에는 기사가 묻히니까 4월 13일 날 터뜨리면 이거는 방어도 못 하고 그냥 당합니다. 그렇죠. 사전선거보다도 얘네들은 4월 13일에 본선거를 노리고 월요일날 터트려버리면 다 도배가 되고 선거는 이틀 남겨놓고. 하여튼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N번방 의혹을 한 점 없이 특검으로 몰아붙여야 된다. 그 특검을 어떻게 몰아붙여야 되냐? 유시민과 채널A 그 자체를 특검으로 몰아붙이고 N번방의 정치 공작 사실인지 조중동을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누군가가 기획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발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이거 아니겠지 하면 안 돼. 민주당 세게 나가야 돼요.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건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조선일보의 공작 정치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먼저 선수를 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의주시하자. 알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혹시나 저것들 또 하면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검찰은 이성을 잃었어요. 검찰이 이성을 잃었다는 게 최성애 전 총장이, 여러분들 최성애 총장이 잘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오늘 썸네일을 잘 보셔라.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다. 조주빈이랑 이짓하고 있나 혹시. 이거를 많이 퍼뜨려주세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개국본에 올려드릴게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살려면 N번방 회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출마자가 있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거는 검찰과 조중동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25살짜리 조주빈이가 갑자기 언론 포토라인에서 손석희를 얘기하고 윤장현을 얘기하고 김웅을 얘기해요. 또 다음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그 입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윤장현은 정치인이에요. 손석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받는 언론인이에요. 그쵸? 그 다음 김웅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조지빈이 입에서 터질 확률도 많다. 조지빈이 입에서 터질 확률도 많다. 그래서 지금 500만 명 이상이 저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은 먼저 민주당이 특검 요구라든가 N번방은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최성애 얘기하다 그랬죠. 최성애 총장이 여러분들 저번에 뉴스공장에 그거 기억나세요? 이 내용을 왜 보여드렸냐면 뉴스공장에 나와서 조민양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조민양이 나와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소에 용돈도 주시고 되게 친해 잘해주셨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조민양이 나와서 최성애 총장이 따로 불러서 용돈도 주시고 되게 잘해주셨다. 진짜 잘해줬는데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검찰에서 내가 그런 표창장을 만든 적이 없다. 조민양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최성애 동양대 총장이요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상당히 공을 들였었대요. 아마 여러분들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죠. 최성애 총장이 조국 장관에게 엄청난 가족들에게 선물 공세하고 막 호텔에 불러서 식사하자고 하고 엄청난 가족 전체에게 혹살 뭐 수시로 선물을 건네고 엄청난 공을 들였대요. 특히 조민양에게는 각별해갖고 우리 사돈 맺고 싶다고 그 정도의 사이였어.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조민양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 예뻐해 주셨다. 심지어 최 총장이 며느리 삼고 싶다까지 얘기를 해요. 조민양 뿐만 아니라 아들인 조원군도 똑같은 호의를 받았어요. 어떤 거를 했냐, 최성애가 아들한테는 불러내갖고 고급 양복 사주겠다고.
그리고 안 나가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나가니까 재단사를 집으로도 보냈대요. 재단사를 집으로도 보호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아들이 천연사이다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천연사이다를 한 박스를 보내고, 응? 여러 차례 자식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이런 일방적인 최 총장의 호의가 2018년까지 계속돼요. 근데 최 총장이 왜 돌연? 왜 돌연 최 총장이 바뀌었을까? 봐야죠. 그게 언제냐? 2019년 9월 전으로.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접촉한 뒤로. 즉, 조국 장관님 청문회 전에 자유한국당 애들 그때 최규일인가 누군가와 만났던 거 기억나요? 어? 최규일과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최성애가 만났었죠. 그 이후에 갑자기 최성애가 돌연변이가 돼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총장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지금 정경심 교수 8차 공판을 보면요, 최성애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최성애는 최규일이가 나섰다는 거는요, 최규일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 출신이죠.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었다는 것은 아직도 최규일은 검찰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최규일이가 약점 잡힌 거는 허위 위조 학력, 그리고 수년간 동양대학교에 있었던 비리. 잡힌 거죠. 너 가족까지 다 탈탈 털리고 한번 죽어볼래? 한마디로 최성애는 검찰의 협박을 받아서 돌연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아까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은 진실을 캐는 집단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네가 살려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 정경심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받지 마라. 용돈, 고급 지갑, 양복 아무것도 받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조 장관이 최 총장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최성애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대학교 평가. 즉 동양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다시 국고 지원. 이해가 가시죠? 동양대 평가가 안 좋으니까 국고 지원이 멈춰 있어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동양대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정 장관이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냉정하게 거절하라니까 그 이후에, 아, 얘네들의 카르텔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야. 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유한국당과 접촉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아,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정부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찾아갈 게 뭐야? 자유한국당과 접촉해서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내가 조국 장관 표창장. 검찰과 당연히 엮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최성애라는 사람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학력 위조. 응?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회계 감사 한 번만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불기만 해라. 뒤처리는 우리가 한다. 늘 했던 짓거리예요. 그래서 최 총장 비리 혐의, 그러니까 비리 혐의가 잡히면 저는 조주빈이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너 살라 그러면 다 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저는 조주빈이가 손석기, 윤장현, 김웅을 부른 거는 그냥 1차. 그냥 1차. 아,
조지빈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있구나. 그냥 경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정치 공작 김어준 총수가 먼저 들고 나왔으니까 민주당도 이거를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라 끝까지 민주당도 긴장하고 선제적으로 특검 요구나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